지난 한 주간도 재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6월 온가족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불철주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방을 담당하고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내는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 같은 통역자를 붙여주사 그들이 용기와 헌신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의 민족 앞길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덕풍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상반기 하모니 새 생명 전도잔치를 통해 결신하지 못한 배신자들 위해 계속 기도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정호단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근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고 기도하며 물질로 인식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또한 세워진 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사역이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을 이루도록 천국 기쁨을 알게 하시고 육신이 허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한인 목사님에게도 축복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산 대기구 찬양대를 찬양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성길들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혜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